97년부터 2005년이죠. 2005년까지 IMF 겪기 이런 전에 건축법을 완화해 준 기간이 있었어요. 그냥 경기가 워낙 힘드니까 뭐 산업 활성화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2종 일반 주거지역인 자리도 300%까지도 짓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지어놓은 건물들은 아주 뭐 이렇게 보면 이득을 받은 건물이에요.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해놓은 유튜브들 많아요. 이득을 받고 뭐 이득을 받아. 그 이득이 아니고 사실은 그 용적률 혜택을 받아서 임대 수익이나 미래 가치가 빌딩 가치가 사실은 동일한 건물에 동일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이게 비싸다라는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나는 이득이란 표현을 예전에 우리 직원들이 강남에서 부동산하는 직원들이 그 표현을 쓰더라고. 이득을 받았다는 것도 어디서 배워온 용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혜택을 받은 건 맞아요. 혜택을 받는데 부동산하는 사람들만 그런 표현을 써서 이득을 받은 건물이다라고 표현을 쓰더라고. 쓰라고 하면 전부 용적률 이득을 받은 건물이거든. 그걸 똑같이 배워가지고 우리 최부장도 써. 우리 빌딩 여기 샵에 보면 그런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런 표현들 자체도 사실은 이게 전문적이진 않아요. 되게 아마추어 같다고 사실은. 그래서 이게 법규가 완화됐을 때 혜택을 받은 건물인데 실제로 여기에 임대 면적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원래 여기 100평짜리 건물에 3종 일반 주거지역이 250평의 연면적을 받았을 텐데 여기는 100평짜리 건물의 지상층 면적만 300평입니다. 그래서 임대수익이 다른 데에 비해서 수익률이 높은 건물입니다라고 표현해주는 게 훨씬 전문적이지. 일반 사람들이 그 아 용적률 이득을 받은 건물입니다 그러면 그걸 아냐고. 이득을 어떻게 받았는데 또 물어보면 이제 그때부터 다시 설명해야 되는 거잖아. 실제로. 그래서 설명하는 방법도 다른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뭐 별거 아니잖아 사실은. 별거 아닌데 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아마추어일 수도 있고 프로일 수도 있는 거야. 아주 단순한.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그 용적률 좀 더 받은 건물은 이득 받았다는 표현 쓰지 마. 네, 알겠습니다. 뭔지 알겠지? 그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이게 배운 거 가지고 제가 조용히 쓰니까 맞나 보다 그러고 다 쓰거든? 실제로 그래. 걔도 맨날 가서 뭐, 아, 이거는 용적률을 뭐, 300%를 이득받은 건물이고요. 그래서, 저거는 뭔 이득을 받았다는 거야, 저거.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해. 근데 그, 표현 써. 아, 이것도 뭐, 용적률을 이득받은 건물 이런 표현을 써. 그 일반인들은 그 이득이란 표현이 그 이득이 아니지, 사실은. 이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그, 예를 들면 그게 철거할 건물이잖아. 철거할 건물이면 철거비만 더 들어가지 뭐가 이득이야. 그럴 거 아니야. 분석을 이제 제대로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런 게 한계야. 근데 이 업계가 사실은 고퀄리티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그거 통용이 됐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근데 우리는 좀 고급스럽게 가자고, 고급스럽게. 하나를 해도 좀 멋지게. 네. 제대로. 네. 응.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